저희는 미리미리 손님들이 항상 한꺼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미리 상차림을 항상 해놔요. 저희가 손님이 어느 때는 많고 어느 때는 막 없을 때는 막 두 팀, 세 팀밖에 없고 막 이래서 혹시 저희도 이제 도깨비 턴가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의뢰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천안에서 살다가 저희 신랑 만나서 부모님 있는 데로 이제 내려와서 이제 같이 살게 됐어요. 매출은 연 6천에서 7천 사이? 안 괜찮아요. 많이 안 괜찮아요. 텃세나 이런 거죠? 엄청 심하죠. 많이 힘들었어요. 한 3년 동안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시골 장사는 특히 인심 장사잖아요. 그 인심을 맞춰주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일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제 이 터에서 제가 이제 계속 해도 이제 성공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제 터를 옮겨야 되는 건지 그런 게 너무 궁금해요. 애기들 교육적인 문제 때문에 좀 나가도 이제 괜찮을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걱정을 많이 하게 되죠. 아이고, 삶에 찌들어 지친 가련한 중생이 여기 있네. 뭐가 또 신났는지 또 춤바람이 나셨다 무당 정생은. 고민이 무엇이냐? 내가 한 번도 안 물어봤는데 언니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도깨비터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치. 그래서 혹시 우리도 손님이 막 어느 때는 막 많을 때는 막 4, 50팀도 받고 하는데 없을 때는 막 3팀, 2팀 막 이럴 때도 있거든. 그래서 그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도깨비터가 맞아. 여기는 전형적인 맞바람이 쳐서 휘몰아치는 곳이야. 도깨비들도 싫어하는 장소야. 근데 여기 도깨비들이 놀러 왔는데 니네가 집을 짓는 바람에 여기 앉은 거지. 맞바람 많이 치는 날은 손님이 없을걸? 추운 날은 사람이 없어. 응. 그래서 그래. 도깨비들이 추운 날을 싫어하거든. 이상하게 막 비 오는 날은 의외로 사람이 많아. 맞아. 그날은 또 도깨비들이 좋아해. 천둥번개 집이란 날. 네가 도깨비터에 있다는 걸 인지하고 네가 열심히 빌면 돼. 장사집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막걸리를 우동꾸러기지. 니네 우동그룹 있잖아. 거기다 부서. 당장 안 된 날 다음 날, 안 된 날 저녁도 괜찮아. 소금 있지, 왕소금. 왕소금은 한 주먹을 넣어. 타서 각 그 문 앞, 맨 마다 넣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귀신같이 또 손님 든다? 네가 초기 오잖아, 솔직히. 오늘은 손님이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그런 날 아침에 첫 반찬 하잖아. 소세지하고 고기 반찬만 떼서 막걸리랑 같이 가. 그러면 맞습니다. 손님 만족아. 여기는 애기 도깨비도 있어. 3종 세트가 있어, 여기에. 또 그래, 아, 나 정말 지겹지 않니? 애기는 민머리야. 항상 팔을 벌리고 다녀. 와, 이러다녀. 나 아까 들어올 때 막 춤췄잖아. 꼭 그러고 다녀. 까까머리, 까까머리 애기 도깨비. 그 다음에 할매 도깨비가 있어. 이렇게 생겨가지고. 좀 홈상궂게 생겼어. 이 할머니는 엿을 좋아해. 아, 우리 엿 있는데 엿을 그럼 꺼내서 그거 어디다 놔야 된다? 엿은 문 앞에 놔. 이렇게 조골이 고름이야. 이 할머니는 진짜 깨끗한 거 좋아하고 꼿꼿하거든? 여기 답답한 거 싫어한다고. 너 뭐 놓지 말라. 거기다 뭐 놓지 마. 되도록이면. 한 도깨비는 사람의 형상은 아니야. 그 옛날에 사극에 나오는 비 올 때 쓰는 밀짚모자 같은 거 있잖아. 그런 밀짚모자를 쓰고 있고, 목이 되게 길어. 목이 길어. 그리고 바지가 이렇게 통이 넓어. 그러니까 할아버지들 한복 바지 같은 통이 넓어. 그리고 여기 조롱박 같은 거 차고 있어. 이 할아버지는 손가락이 네 개야. 저기가 뭐야? 다용도실인가? 그쪽에 있어. 이렇게 생겼어요. 저쪽이 있어, 이분이. 이분이 제일 오래된 분. 그 다음에 이분. 이분은 어딨죠? 그 다음에 이분. 할머니. 할머니 저기. 앞에? 저기 화단 있는데 왔다 갔다 해. 그리고 여기는 여기 막 돌아다녀. 카운터 애기는? 쪽이랑 이렇게 막. 너는 항상 뭐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네 마음속에 빌어. 터주님 잘 돼야지 먹을 것도 드려요. 막 이렇게. 이 땅이 원래 누구 땅인지 알아? 그 할머니라는데? 그 집 할머니래. 여기 옛날에 슈퍼집이 있었대요. 할머니가 식당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할머니가 여기 앉아있어. 딱 저 자리야. 이게 오시는 손님이 그 얘기를 해주셔서 알았어. 나 여기 막 소름이 막. 이 할머니는 저기 담배 피우는 거 되게 싫어해. 근데 손님들 거기서 다 화단에서. 그럼 네가 잘 치워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되게 싫어해. 뭐 쓸고 닦고 하는 양반이야. 여기는 손님 많으면 좋아해.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대우를 많이 받아야지. 이 안에서 노니까. 이분은 곡간신이야, 곡간신. 창고 지키는. 옛날에는 곡간이 제일 셌어. 그래서 도둑놈 들어오면 겁주고 쫓아내고 이분이 제일. 이분이? 그러니까 장군 역할 하는 거지. 이렇게 뭐 이쪽에 문 갈 때마다 제가 소름이 끼치거든요. 여기가 가기 싫어요. 그리고 곡간이죠? 네, 곡간. 여기도 그렇고 그리고 그 문 앞에 할머니 그 아까 도깨비 얘기해 주셨잖아요. 제가 거기다가 뭘 놓으면 장사가 안 돼요. 진짜로? 네, 진짜로. 그래서 항상 저희 그 이모님한테도 그렇고 이게 도와주시는 분한테도 거기에는 상을 놓지 말라고 해요. 내가 지금 이 장사를 하고 있잖아. 이게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돈도 모여지지도 않고 애들 교육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나가고 싶은데 혹시 이 터를 벗어나서 나가도 이제 괜찮은지.
못 가. 못 가? 응. 너는 여기 잡힌겨? 너 말고는 여기 할 사람이 없어? 만약에 진짜 네가 뜬다고 마음을 먹고 다 정리를 하면 7년 정도 후? 그때가 됐고 지금 못 가. 그럼 애들은 교육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애들이 공부를 잘하면 외지로 보내는 거고 너네 친정 쪽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보내면 돼, 애들은. 너는 아마 벗어나기 힘들걸? 나는 그냥 이 자리에서 해야 되나? 7년 있어야 돼. 그냥 내려놓고 살아. 너 뭐라 그러냐, 언니가. 내려놓고 살으라고. 울지 마. 왜 울어? 나 진짜 또우네. 울지 마. 응? 언니야. 괜찮아. 너 네 신랑 안 만났으면 내 팔자여. 알잖아, 네가. 잘하고 있는 거야. 좀만 버텨. 임백이면 괜찮아. 응? 좀만 기다려. 너 힘든 세월은 딱 7년의 여건만 지나면 좀 자유로워져. 저는 뭐 여기를 옮기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 저는 이터를 잡고 열심히 이제 살아봐야죠, 더. 할머니 산소 모셨냐? 저번 주에 갔다 오셨어. 그래? 그래서인지 몰라도 할머니가 자꾸 들어와서. 할머니는 엄마가 잘 빌어드려야겠다. 그 할머니 잘 빌어줘야 네가 잘 돼. 너도 할매줄이구나. 할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어? 항문이 아직 안 다쳐서.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이면 작년 올해 내년까지 항문 조심해야 돼. 제부도 올해가 좀 상복수가 있어서 조심해야 돼. 우리 신랑도? 그럼 어디 많이 가면 안 되겠네. 그치, 많이 돌아다니면 안 돼. 우당 정생 구독자라는 인증을 저 구독자예요 하면 여기 밥 드시는 분한테 너는 뭘 음료수 하나씩 서비스 드려야지. 좋아 좋아, 음료수 서비스. 오늘도 무당 청세은은 나름 애썼다 심한.